마트에 가면 원 플러스 원 행사하는데 뭐 세계적인 추세인가 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저희가 이제 기탄 편의점이 열렸어요. 네, 기탄 마트?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최초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뭐원 플러스 원을 하는데 뭐 옛날 패키지처럼 뭐 기타를 사면 미니 앰프 뭐 똘똘이를 하나 준다든지 에, 뭐 그거는 원 플러스 원이라고 볼수 아니야 없죠. 그 그건 그냥 상품이 사은품이죠. 예, 상품이니까 사은품. 예. 뭐 이걸 사면 2만 원 걸또 줘야 원 플러스 원인 거죠. 그러니까 샴푸 700ml를 사면 700ml짜리 하나 또 주는 더 거죠. 준다. 뭐, 예, 그렇죠. 그렇게 돼야 이제 원 플러스 원인 건데, 그두 개가 동등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단 말이죠. 예, 뭐 그러니까 아까처럼 기타를 사면 똘똘이 앰플 네, 그 준다든지 이런 건 정도. 그 있었습니다. 정도는 있었죠. 이제 따라가는 그 사은품 정도는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은품이라고 보기에 아주 무리가 있는 네. 그런 행사라 원 플러스 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네. 기탄마트 행사를 진행 하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피에로 마크가 그려 있는 벤츄라 바이브가 아니구나. 아무거나 사도 원 플러스 원이구나.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기만하는 원 플러스 원 행사인 게 약간 텐션을 늦추면 만 원을 손해 볼수 있는 그런 원 플러스 원 행사입니다. 자, 여러분 야바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얘가 21만 원입니다. 이게 22만 원이에요. 이 옵스큐라 모델은 예전에 썬탐에서 했습니다. 해서 찾아보시면은 이제 이 옵스큐라 모델은 오늘 저희가 디테일하게 리뷰를 안할 거예요. 예전에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딜레이고요. 네, 보시면 되고요. 이 옵스큐라는 22만 원. 자, 21만 원짜리를 사면은 22만 원짜리를 줍니다. 22만 원짜리를 사면 21만 21만 원짜리를 원짜리를 줘요. 줍니다. 그럼 뭘 사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덜컥 옵스큐라를 사시는 분들은 나는 예전부터 옵스큐라를 사고 싶어, 옵스큐라를 사고 싶어라고 생각을 해서 옵스큐라를 사신 21만 원짜리를 줘? 대박! 여기서 바로 만 원을 손해보신 겁니다. 네, 예, 사실 사고 싶은 게 얘라고 하더라도 얘를 사세요. 네.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그거를 우리 판매하는 직원이나 뭐 사장님이 안 얘기 가르쳐 안 준다. 한, 얘기 안안 해주는 하는데, 건데. 얘기 안 이걸 하는데. 주문하면은 옳다쿠나 하고 하고 그냥 22만 원 20만 얘를 원에. 주는 거. 네. 그런 거죠. 이게 약간 원 플러스 원 행사에 파놓은 재미난 함정. 예, 이런 네. 것. 성의가 부족하면 만 원을 더 내라 시스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사장님도 뭐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이렇게 해서 원 플러스 원이면 이렇게 살거 아니냐? 그럼 그냥 이 세트를 21만 원. 아, 그러면 이제 재미가 재미가 없다. 없다. 예. 이런 거. 항상 뭔가 약간의 텐션이 필요하게. 뭐 와서 사면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사시면 뭐 헷갈리지가 않으실 텐데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그래서 차리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막 듣고 있다 정신 혼미해져서 그래서 옵스큐라를 사란 그러니까 얘기였나? 무슨 얘기 갖고 이제 난 옵스큐라를 지금 벤츄라가 필요한데. 이제 이러면서 네, 만 원을 더 쓰게 되는 만 원의 행복. 그 행복이 과연 누구한테 행복한 행복일지는 두고 여기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려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도박과도 같은 원 플러스 도박과도 원이네요. 네. 네, 순간의 선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어쨌든 벤츄라라는 거예요. 이 벤츄라가 메인입니다. 소리를 들어볼까요? 고성능 로타리 바이브 사운드, 옵스큐라 딜레이 페달을 증정하는 디지텍 이펙터 벤츄라 바이브입니다. 21만 원이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빈티지, 모던, 로터리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빈티지부터. 자, 이게 스피드예요. 스피드 가운데다 놓고 모니터 해볼게요. 뎁스입니다. 훅훅 들어가죠. 뎁스도 가운데다 놓을게요. 자, 이제 믹스량입니다. 안 먹고요. 믹스도 가운데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이 안쪽에 있는 건 톤이에요. 그렇죠? 톤도 가운데다 놓을게요. 자,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건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는 일단 제로에 놓을게요. 자, 이렇게 중립에 맞춘 상태로 모던으로 갑니다. 오, 하고네요. 자, 이번엔 로타리. 좋다.
다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예. 그리고 이게 바뀔 때 약간의 그 딜레이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바뀌죠. 체인지 딜레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배터리가 안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안 들어가고 오로지 아답터만으로 구동이 된다라는 거. 이게 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별처럼 생긴 나사로 박아갖고 네. 그 전용 공구가 없으면은 열 수가 없게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레오 인 스테레오 아웃으로 두 개씩 네. 잭이 들어가는 네, 포트가 있고요. 이게 빈티지 유형은 유니바이브를 기반으로 한 빈티지 비브라토. 모던 유형은 데지테쿠. 네, 데지테쿠의 최신 비브라토 효과. 로타리 유형은 데지테쿠겠죠? 네, 데지테쿠. 네. 일본 말을 그렇게 써줬고 이걸 그냥 그대로 써놓은 거야. 데지테쿠. 예, 디지테쿠입니다. 네, 디지테쿠. 디지테크의 최신 비브라토 효과. 로타리는 네 레슬리의 로터리 스피커 시뮬레이션 로터리 효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테크의 최신 비브라토 효과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네. 모던이 제일 셌어요. 일단 확 들어옵니다. 모던 느낌이. 다시 볼까요? 지금 같은 노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빈티지란 말이에요. 네. 근데 모던 디지테크로 가면 디지테크하게 확 오죠. 네. 이게 로타리 레슬리 로타리. 보들보들해요. 이거 좀 믹스량 높여야 지금 티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벤츄라를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벤츄라 말고 이제 옵스큐라 한번 볼게요. 옵스큐라 한번 예전에 딜레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뷰를 썬탐 참고를 하시면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옵스큐라의 딜레이 보겠습니다. 옵스큐라 딜레이 보면 여기 레벨이 있어요. 딜레이 레벨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우파이, 뭐 테이프 이런 식으로 뭐 소리가 좀 네. 지저분해지겠죠? 딜레이의 효과를 조정할 수 있는데 저 아날로그로 해놓을게요. 아날로그로 하고 그 다음에 타임. 오우 굉장히 느려요. 너무 느린데? 네. 이게 너무 빨라요? 리피트 이거 피드백이죠? 네. 한 요정도 해놓을게요. 네, 요정도 해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톤 뭐 디그레이드. 그러니까 참 재밌는 딜레이예요. 네. 그냥 뭔가 사운드적으로 우리가 깔끔한 디지털 딜레이에 좀 지겨울 때 이런 딜레이 하나 있으면 진짜 재밌게 쓰실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스러브와 이별을 구하고 이제 싱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할 일이 없나? 그걸 만들고 그랬어. 야, 그 만든 지가 지금 거의 70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욕을 먹고 있어. 네, 좋습니다. 이런 느낌의 딜레이. 맞아요. 자, 이게 옵스큐라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벤츄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지테크. 오, 야, 확 먹는다. 네, 이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옵스큐라. 모던. 와. 없을 때는 이런 톤이었던 거예요. 네. 네, 여기에 이게 다 들어요. 네, 그리고 세팅 값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씌워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 딱 씌워 놓으면 이제 못 건드립니다. 사운드? 네,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벤츄라 옵스큐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그 두 개가 다 이제 또 라라로 끝나네요. 네. 네. 예, 아주 그냥 뭔가 딱 두 개가 조합이 이렇게 같이 놓고 쓰면은 좀 안드로메다로 보낼 수 있는 네. 네. 아, 옵스큐라, 벤츄라, 안드로메다 이렇게 아, 네. 오, 그러네요. 세팅이 되는 그런 이펙터 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리자면 벤츄라는 21만원이고요 벤츄라를 사시면 22만원짜리 옵스큐라를 드립니다. 네. 옵스큐라는 22만원이고요 옵스큐라를 사시면 21만원짜리 벤츄라를 드립니다. 네. 네.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만원을 네. 순식간에 손해를 네. 볼 수 있는 네. 오프라인 이벤트. 조심하시오. 오프라인 이벤트 아, 함정 온라인 조심하시오. 오프라인은 괜찮아. 내가 이거를 뭔가 그래 그래 이걸 사는 게 만 원이 이득 뭐였더라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어느 바보가 그러겠냐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만 사겠다고 빡빡 우기시는 분은 하나만 배송됩니다. 아 네네 그거는 그렇게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나는 절대로 원 플러스 원을 가져가고 싶지 않다. 않다. 네. 그러면 그냥 하나만.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네. 나는 벤츄라 21만 원이잖아요. 벤츄라를 21만 원 주고 샀어. 근데 사실 내가 갖고 싶은 건 옵스큐라야. 근데 나 벤츄라는 진짜 필요가 없어. 어차피 벤츄라를 사면 옵스큐라를 주니까 21만 원을 주고 벤츄라를 사서 옵스큐라를 받은 다음에 벤츄라를 포기해도 됩니다. 예, 그렇죠. 옵스큐라를 21만 원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예, 예,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도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 엄청 어려운데요. 오우. 그렇죠. 야, 예.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네,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근데 이게 그건 있어요. 옵스큐라를 옵스큐라를 이게 원 플러스 원이니까 21만원에 두 개를 더 살 수 있으니까 나는 벤츄라 10만 5천원에 벤츄라만 구매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단 최소 가격 조건은 21만원 예.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 잘 생각하셔서 어느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19만원 드릴 테니까 하나만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네, 21만원의 시작. 네. 21만 원에 벤츄라만 가져가실 수 있고요. 예. 21만 원에 옵스큐라만 가져가실 수 있고요. 예. 심지어는 22만 원에 벤츄라만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옵션이 존재하는 예. 만 원의 행복 원 플러스 원 행사. 예. 누구의 행복이 될지 모른다. 네. 잘 살펴봤습니다. 생각 잘했네요. 네. 누가 생각한 거죠 이거? 엉망진창이네요. 저희 시청 간접평 하나 드릴게요. 1835화의 무어 오디오 PE100 모델입니다. P100 모델의 네. 야마하 돌면 깁슨 팬더님 크기 가격 한번 살벌하네요. 스마트폰도 아니고 워크맨 사이즈 네 입문자들이 개념 잡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일단 너무 착하네요. 처음엔 이걸로 개념 잡고 나중에 보드 구성하면 가성비를 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약간 뭐 처음에 그냥 방향 잡는 가이드라인 정도로 쓰시면 좋죠. 되죠. 네, 한 주평 기본 장비는 다 갖췄으니 퀘스트를 떠나보세요. 기타라는 마왕을 잡으러.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그렇게 지금은 완전 그 레벨 1에 그냥 기본 제공되는 칼 들고 가는 그런 느낌이지만 요 이제 P100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서 레벨업 끝까지 바라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고기 500g 사면은 500g 하나 더 주고 뭐 만두 1kg짜리 사면 1kg짜리 하나 더 주고 이렇게 원 플러스 원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봤던 가장 고급스러운 원 플러스 원 행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벤츄라가 되게 재미난 그런 소리가 되게 좋아요. 네, 네. 데지테크의 네, 사운드를 데지테크. 확실하게 보여주는 네, 그런 재미있는 이펙터인 건 확실하고요. 네. 이 옵스큐라랑 같이 이렇게 또 세트로 묶었을 때 그냥 의미 없는 원 플러스 원이 아니고 굉장히 유의미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매를 하실 때 잘 공부하시라고 한주평을 벤츄라 옵스큐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라라라 네. 라라라 네 오늘 이렇게 벤츄라 보셨습니다. 오늘의 메인은 결국 벤츄라였던 거예요. 네. 이건 더 이 옵스큐라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썬타임을 네.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겠고요. 네 좋은 이번에 저렴한 가격 행사로 여러분들이 원 플러스 원 많은 행복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수를요 저희가 드릴 건데 이 행사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행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점수에 반영이 되면 안 되니까 벤츄라만. 21만 원의 벤츄라만 가지고 한번 점수를 네. 드려보죠. 이거는 뭐 원 플러스 원 행사와는 무관한 점수입니다. 자, 네, 점수 몇 대 몇? 네, 같은 의견이네요. 벤츄라 7.6. 그렇습니다. 이거 옵스큐라는 상당히 고득점 받았어요. 선탐에서 굉장히 두 개가 소리가 너무 좋네요. 저는 그 맨 끝에 있는 거 로탈이 네.
로타리 소리는 진짜 로타리 소리 같아. 네, 와, 진짜 잘 만들었어요. 빈티지. 오히려 이 로타리 쪽이 이 빈티지보다도 더 빈티지한 느낌이네. 네, 더 빈티.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벤츄라 단일 이펙터로서 점수까지 네. 매겨봤습니다. 네, 뭐 좋은 기회 여러분들 두 개 이펙터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네.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들 모아 모아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